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자칭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중 두 다리로 가장 빨리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로봇이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라이브 사이언스 등 과학 매체들은 칭화대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1호의 휴머노이드 스타원을 소개했는데요. 이 로봇 회사는 자신들의 휴머노이드가 시속 12.8km가 살짝 넘는 최고 속도로 총 34분 동안 달릴 수 있어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 가장 빠르다고 홍보에 열중했습니다. 실제 회사 측이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두 대의 스타원이 마치 사람처럼 고비 사막을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휴머노이드를 영상으로만 소개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실제로 만든 건가, 저런 기능을 정말 하는 게 맞나, 교묘하게 편집, 조작된 영상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앞서 중국의 또 다른 로봇 개발사 유니트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 H1을 공개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이족 보행 로봇이 최고 속도는 시속 11.9km에 달한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러닝 로봇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국 업체들은 항상 제품이 아닌 영상만 공개한다는 점은 진짜 이런 제품을 만든 게 맞아라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세계 최초라며 시제품을 영상으로만 보여준 뒤 투자를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휴머노이드에 달리는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짧게 끊어서 편집된 영상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조작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영상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명산을 지키는 로봇개라며 공개된 영상이 있었는데요. 중국 산둥성 태산에 쓰레기 운반을 위한 사족 보행 로봇개가 시험 투입되는 모습이 소개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 로봇개를 만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업체는 이 로봇이 유니트리 BXN 산업용 사족 로봇이며 최대 120kg의 짐을 싣고 45도 이상의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형 적응력과 안정성, 균형 능력이 뛰어나 극한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나무더미나 40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영상 속의 로봇개는 동행한 직원의 조작으로 작동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함께 노력해서 산을 더욱 깨끗하게 만듭시다 등 음성 안내를 내보내며 중국 태산 정상 주변의 홍문, 중천문, 남천문 일대의 쓰레기 운반을 담당할 것처럼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개는 정작 쓰레기 운반과 가파른 구간의 안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결국 태산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단점들을 보완한 뒤 본격 투입을 검토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실전 투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하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충칭의 한 식당에서 로봇 직원이 큰 화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일을 하는 로봇을 보고 많은 중국인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알려진 바로는 로봇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이 친인 이 여성은 가죽 재킷과 미니스커트 차림의 로봇으로 변신해 지난 15일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완벽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이 로봇은 현지의 유명 레스토랑의 운영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로봇 웨이트리스로 분장해 고객들과 춤을 추거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독특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은 올해 초에도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선보인 로봇 연기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 기계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완벽한 로봇 연기로 고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이후 종종 로봇 캐릭터로 변신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으로 변장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여성 때문에 레스토랑은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됐지만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진짜 로봇으로 오해한 행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우려된다는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이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진짜 로봇이라고 착각을 하고 중국이 세계 최강 로봇 기술 강국이라는 망상 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로봇 분야에서 한국 연구진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진은 로봇 기술로 장애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웨어로봇 국제대회 사이베슬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팀은 올해 이 대회에서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웨어러블 로봇 종목에서 정교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카이스트의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카이스트 엑소랩과 무브랩, 엔젤로보틱스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 F1은 제3회 사이베슬론에 출전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처음 개최된 사이베슬론은 일명 사이보고 올림픽이라 불리는 권위 있는 로봇 대회입니다. 매번 대회를 마친 후 바로 다음 대회의 미션들이 발표되고 전 세계 연구팀들이 주어진 미션을 통과하기 위해 4년여 동안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합니다. 이 대회에는 웨어러블 로봇 종목뿐만 아니라 로봇 의수, 로봇 의족, 로봇 휠체어 등 8가지 종목이 열리는데요.
제3회 사이베슬론 대회에는 총 26개 국가에서 71개 팀이 참가했고, 한국의 공경철 교수 연구팀은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로봇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사이베슬론은 신체장애인들이 첨단 보조장비를 이용해 누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겨루는 국제대회로 기술 발전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또한 이 대회의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사이베슬론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각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의수나 의족 종목에서는 로봇이 아닌 고전적인 보조기를 착용한 장애인 선수가 우승을 하는 등 로봇 기술보다 장애인 선수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로봇 종목은 하반신 완전 마비 장애인이 로봇에 완전히 의존해 직접 걸으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로봇 기술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대회의 미션은 많은 팀들이 이런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라며 출전을 포기했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미션이었는지 참가한 팀들 중에서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반 이상의 연구팀들이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로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결국 미션이 공개되자 대부분의 국가대표팀들이 포기를 선언했고 실제 경기에는 한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총 6팀만이 참가했는데요. 참가를 결정한 팀들조차 중도에 어찌나 기술 개발 과정이 험난했던지 스위스 본진의 연구팀마저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팀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일으켜 걷게 하는 것도 버거운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지팡이 없이 걷기, 양손을 사용해 칼질하기 등 고난도의 미션이 많이 등장했고 결국 포기를 선언한 팀들이 주르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올해 미션이 난이도가 올라간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대회 때 우승했던 한국의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주어진 모든 미션을 너무 빠르게 완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회에서는 워크온슈트 4를 착용한 김병욱 선수에게 진짜 장애인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을 정도로 한국팀이 만든 워크온슈트 4는 완벽했습니다. 공교수팀이 이번 대회를 위해 개발한 워크온슈트 F1은 이전 모델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모터가 장착된 관절이 6개에서 12개로 늘었고 모터의 출력 자체도 지난 대회보다 2배 이상 출력이 강화됐습니다. 발에 있는 6채널 지면 발력 센서는 로봇의 균형을 1초에 1000번 측정해 균형을 유지시키도록 했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고 인공지능 신경망 구현을 위한 AI 보드도 탑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회 미션과는 별개로 착용자 스스로 로봇을 착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걸어와 휠체어에서 도킹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여기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기초기술을 국산화했다는 점입니다. 로봇의 디자인은 박현준 카이스트 교수가 맡아 사람과 로봇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올해 대회의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팀들은 애초에 한국 공경철 교수 연구팀을 겨냥해 만들어진 미션들이었고 이 어려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은 사실 공경철 교수 연구팀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일본 연구진들도 포기한 미션에서 한국팀은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카이스트의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카이스트 엑소랩과 무브랩, 엔젤 로보틱스 공동연구팀은 좁은 의자 사이로 옆걸음, 박스 옮기기, 지팡이 없는 자유보행, 문통과하기, 주방에서 음식 다루기 등 고난도의 미션들을 불과 6분 41초 기록으로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위와 3위를 차지한 스위스와 태국 팀들은 10분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단 2개 미션밖에는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이베슬론을 중계했던 중계진도 경쟁보다는 한국 팀의 워크온슈트 F1의 성능에 더 큰 놀라움과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팀의 하반신 마비 장애인 선수인 김승환 연구원은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내 몸으로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공교수팀이 사이베슬론에 출전하기 위해 꾸린 팀 카이스트의 주장 박정수 카이스트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우리 스스로와의 경쟁이라 생각하고 기술적 초격차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는데 좋은 결과까지 따라와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워크온슈트 F1의 다양한 기능을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한국으로부터 나올지 기대됩니다. 2편에서는 늘 세계 최초라며 시제품을 영상으로만 보여준 뒤 투자를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은 중국에서 이번에 또 한 건 큰 건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